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 로컬 하면은 지역색은 강한 반면에 새로운 문화를 누리는 데에는 조금은 느리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 세종시 조치원에는요, 조금은 독특하고 힙한 아이디어로 지역을 탈바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정수장에 둥지를 틀고 여행자를 기다리는 곳인데요. 이곳의 대표 장재영 씨와 함께 오늘 힙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장재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관광연구소장도 역임하고 있으면서 지역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있는 장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법인 대표 그리고 문화관광연구소장의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이야, 몸이 정말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제가 앞서서 지역을 힙하게 만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조치원을 어떻게 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치원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는 조금 인식들이 있어요. 네. 근데 조치원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정수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수장을 조금 트렌디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힙하다고 표현들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카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방문객들을 좀 유도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은 조치원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디에서 처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시작은 전라북도 순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조치원까지 오시게 되셨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랫동안 여행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 네, 이제 해외여행 경험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지역에서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행했던 곳이 태국의 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여행자들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뭐 흔히 말하는 여행자들의 블랙홀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그곳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네, 우리나라 여행을 쭉 이제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라북도 순창이라는 곳에 갔는데, 네, 마침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장께서 저보고 카페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 저는 사실은 그 순창이라는 곳이 빠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내가 우리나라의 빠이로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당돌한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죠. 그러면 문득 궁금해지는 게, 순창이랑 빠이라는 곳이 좀 비슷하다고, 느낌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곳이었는지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빠이가 굉장히 외진, 동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요. 근데 거기에 너무 그 자유로운 분위기와 그 지역 특성상 많은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물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여행자들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이상하게 제가 순창을 여행 갔을 때 거기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주는 그 포근함과, 네,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저는 여기 여행자들이 굉장히 오래 머물 만한 곳이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조치원보다 이제 순창에서 로컬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저도 대표님을 알게 된 게 원래는 순창의 하이미네 때문에 알고 있는 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하이미네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순창에 가서 제가 먼저 했었던 거는 단순하게 뭐 작은 뭐 네 평짜리 카페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네. 지역에 어쨌든 저는 여행자의 입장으로서 순창처럼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방문객들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상업적인 시설인 카페를 운영했었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관련돼서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로서 다양한 일들을 했었었는데요. 네.
할미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거죠. 순창에 가장 많은 지역 자원인 할머니들을 활용해서. 네.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작은 소도시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자꾸 도시를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재미있는 요소를 키울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르신, 할머니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랩 배틀 같은 것들을 할머니하고 같이 하면 재밌지 않겠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었었고 사실은 저는 그래서 할머니들 어떤 스타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청년들이 할머니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거 그거의 매개가 사실은 네. 이 힙합 또는 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으로 만든 거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순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지역 자원 할머니들이 많이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대표님처럼 생각은 못했었잖아요. 할미넨 프로젝트라든지 재즈 페스티벌, 같은 그런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좀 독특한 기획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노하우라고까지는 좀 말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그 이전에 제가 어떤 문화를 기획한다거나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전에는 저는 단지 여행업에만 종사를 했었었고 제가 어떤 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기획들을 보고 대중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힙하다라는 평가를 자꾸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역설적이게도 그러면 왜 내가 힙하고 이러 독특하지? 라는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봤더니 사실 제가 이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을 보냈던 곳이 서울의 홍대입구예요. 고향이 그 동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그냥 지켜봐왔었고 이게 그냥 저는 익숙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독특하고 힙하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 네. 외국 생활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 리소스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행했을 때 조금 그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역시 대표님의 고향이 홍대였기 때문에 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할미넨 프로젝트, M&M도 아니고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그 할미넴이라는 말 자체가 그 할머니들이 에미넴처럼 랩을 한다 그래서 할미넴이라는 이제 신조어처럼 생긴 거였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청년들과 이 노년층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게 사실은 질문의 시작이었었고 네. 그래서 지역에 무언가 힙하게 해보자 했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 뭐 막 트로트를 좋아하거나 그렇진 않았었어서 그런데 할머니들이 의외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거고 네. 그래서 청년들을 먼저 모집을 했고 이 청년들을 두 분류로 나눠서 이제 각각 지역을 선정해서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뭐 이런 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그 면사무소에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흡족했었었는데 네. 두 번째 갔더니 다 안 나오시고 두 분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청년들이 노래교실 한다 그래서 잔뜩 나오셨대요. 근데 나와서 노래교실이라고 들어보니 네. 이상한 노래를 가리키니까 두 번째는 아무도 안 나오시고 두 분만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네. 한 달 동안 10번 이상을 청년들이 계속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일도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관계를 계속 쌓아갔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다른 마을 팀 할머니들과 무언가 경연을 해야 된다. 이런 미션을 줬더니 한 5번, 6번 지난 다음부터는 정말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나와주셔가지고 저 마을에 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었었고 뜻깊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그 승부욕을 자극한 거죠. 예.
자극하셔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셨는데 재즈 페스티벌은 지역에서 또 어떻게 개최를 하게 되셨어요? 일단 관광객들을 단일 프로젝트로 가장 많이 끌을 수 있는 게 저는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네. 그게 음악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마을에서 작은 단위에서 골목골목에서 이런 재즈들이 울려 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모티브가 됐던 건 사실은 일본의 타카츠키 재즈 스트릿이라는 곳에 이제 모티브를 좀 받았어요. 거기가 굉장히 지역 내에 있는 재즈 페스티벌 중에서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뭐 카페든 식당이든 주차장이든 이런 공간에서 하는 이런 뮤직 페스티벌을 해보자. 그래서 총 4번을 하게 됐었었는데 시작은 굉장히 작고 초라하게 했지만 네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도 했었었고 네. 다양한 뮤지션들이 오기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지역의 청년 뮤지션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역할까지 제가 일임할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저는 뜻깊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 기획하신 것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순창에서도 이렇게 잘 활동을 하시고 또 많이 알리기도 하셨는데 활동지를 지금 순창에서 조치원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컨설팅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세종시청에서 2020년도에 이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지역 내 유효공간을 이제 디벨롭 시키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조금 와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조치원이라는 곳을 처음 왔었죠. 그래서 당시 그 프로젝트는 오래된 여관을 개조해서 문화공간으로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었고 저는 더불어 조치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여기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무언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조치원에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계속 하던 차에 마침 기회가 생겨서 조치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순창과 조치원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순창에서의 5년간은 사실은 그 전에 전혀 다른 일을 해오다가 5년 동안 무언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분에 넘치게 이제 사랑을 받았었고 덕분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사실은 세종까지 오게 될 수 있었었는데요. 세종은 이제 와서 봤더니 이 스케일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 순창에서 하던 프로젝트랑 이런 것들의 단위들도 달라지고 이제 올 수 있는 방문객 수도 달라지다 보니까 네. 규모가 조금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뭐 순창이든 조치원이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잖아요. 아까 조치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서 가능성을 봤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이 궁금해요. 어떤 가능성을 보셨기에 여기에 또 정착을 하시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지. 사실은 조치원에 정착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서울에 살던 사람이 전라북도 순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곳에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었었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아이템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 떨어져서 정말 우연적으로 제가 정착을 하게 됐던 건데 네. 그러다 보니 조치원 넘어올 때는 제가 다양한 시도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이 정도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 지역이 조치원이랑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 순창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밑거름이 돼서 맞습니다. 조치원에 와서 좀 더 확장하고 또 색다르게 혹은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브랜딩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치원에 오자마자 조치원이 조금 오래된 도시라는 이런 오명 아닌 오명도 있었고 세종이 신도시가 되면서 여기는 원도심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젊은 네. 친구들은 빠져나가고 노인 인구만 남게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순창과의 일부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젊고 힙하게 풀어보자 그래서 처음에 왔었을 때는 조치원이 힙치원
네, 이렇게 그래서 온리원, 힙치원, 조치원 뭐 이런 프로젝트를 좀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계속 저희가 생성하면서 뭐 조치 조치 조치원 뭐 이런 말도 계속 쓰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바이럴 시켰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대표님만의 명확한 신념이나 뭐 확고한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말처럼 이렇게 술술술 잘 풀어서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맞습니다. 고민과 또 이제 그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만의 그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나만의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지역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치원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지역색을 담은 이런 콘텐츠들을 자꾸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치원으로 방문하고 여기서 소비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 여행자의 감수성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은 거죠. 네. 그래서 조치원을 여행으로도 올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공간만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곳까지도 방문을 해서 조치원에 더 오랜 시간 머물고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행을 와서 우리 대표님처럼 거기에 또 정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단순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닌 컨설팅 전문가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전에는 제가 컨설팅 이 문의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안부의 청년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청년들이, 서울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마을을 이루고 거기서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모델을 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컨설턴트로 작년에 1년 내내 활동들을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이라고 하는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사업의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신 일보다 앞으로 우리 대표님이 하실 일들이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대표님이 꿈꾸시는 우리 로컬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지역에 또는 로컬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소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지역에 찾지 않으면 저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요거를 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유통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로컬의 제품들도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어떤 물건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글로벌로 한번 진출해보려고 하는 게 2024년에 저희 희망이자 꿈이자 계획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 그 지역 소멸의 원인 중에 하나는 젊은 청년 인구들이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대표님은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지역을 가장 가치 있게, 우리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그걸 잘 키워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소소 공방에서도 대표님의 발걸음을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역 소멸 시대에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가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기대되는 요즘인데요. 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역을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꼭 필요할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